헤이, 어디 갔어? 김지우 통문자. 어디 갔어? 여기 있네. 헤이, 그래서 시험 무지하게 틀렸으니까 통문장은 깔끔하게 끝냈습니다. 헤이, 그래서 Was the movie very boring? What's the movie very boring? 하고 문득 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얘는 뭔지. 그래서 지루하게 만들다. 그렇지. 하다시네. 하다시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얘는 사실은 몇 가지 뜻이지? 두 가지? 그렇죠. 뭐하고 뭐? 지루하게 만드는 중인? 하고 지루하게 느는 만드는? 것 중에서 여기는 오케이. 그래서 이거 과거 진행형이네. 맞습니까? 과거는 과거인데 그 중에서 과거의 진행. 만약에 지루했었으면 뭐라 그러는데? Yes, it was. 그렇죠. Yes, it was. No, it wasn't. 그럼 계속해서 아 참. 아 그거 참 초록색 두개 있었는데. 네, 바로 합시다. 그래서 We are looking for our bikes now. 오케이. 그래서 look for의 뜻이 그래서 뭐예요? 찾다. look like는 Look like 뭐뭐처럼 아 뭐뭐와 뭐뭐와 닮 뭐뭐처럼 보인다. look의 뜻은 안 합니까? 보이다. look의 뜻은 보다, 보인다인데 like가 좋아하다가 아니고 어떤 것처럼이니까 look like 합쳐서 뭐뭐처럼 보인다겠지 뭐. look at은 뭐뭐를 보다 오케이. 그래서 찾고 있는 중이니까. 그래서 요런 걸 보고 무슨 시제라 그래요? 현재 진행형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라는 얘기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He will go on a trip next year. trip next year. 오케이. 그래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en will he go on a trip? When will he go on a trip?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양념식 will이니까 will he go? 하면 묻는 말될 거고요. 그 다음 계속해서 They cut the paper an hour ago. 네, 그래서 컷의 3단 변신 컷컷컷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그렇죠. 얘가 조심해야 될게 do가 들어가나 did가 들어가나 세 번째 녀석인 PP형 done이 들어가나 다 똑같이 생겼는데 이게 두번 하다시 did인 건 누가 알려주고 있어요? 한 시간 전에. 그럼 얘는 어쩔 수 없이 무슨 시제로 표현할 수밖에 없어? 과거 시제죠. 오케이. 이 대답 듣고 싶어? When did they cut the paper? When did they cut the paper? 언제 종이를 잘랐니? They did it. They cut the paper an hour ago. 그럼 계속해서 이제 좀, 뭐좀 다르네요. I am not going to eat cake tomorrow. I'm not, 아이고. Going to eat the cake tomorrow. 이렇게 해줘야 될것 같고요. 오케이. 그래서 뭐 가는 중이다 아니야 이거? 가는 중이 아니다 아니야? 뒤에 무슨 시 있어? 그래서 가다란 뜻하고 아무 관계 없고요. 요렇게까지 합쳐서 먹지 않을 계획이다.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인데 과거야 현재야 미래야? 미래 그래서 미래 시제 표현하는 두 가지 방법 뭐하고 뭐? 미래하고 going to 뒤에 하다시.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My son slept on the bed. on the bed.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그러면 우리말론 이렇게 될 거고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He sleep on the bed. 이렇게 해도 돼. 되는데 이렇게 잘안 해.
자, N극하고 S극이 같이 가까이 있으면 어떻게 돼? 안 붙어요. N극하고 N극이 가까이 있으면? 붙어요. 아, 그렇습니까? 잘못 알고 계시네요. 과학은 네. 하나도 몰라요. 제가 제일 못하는 게 과학인데요? 야! 같은 네? 극끼리는 밀고 다른 극끼리는 당기고. 아, 그런 거예요? 예! 아. 자, 얘 둘이 가까이 있으면 어떻게 될 것 같은데? 당연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묻는 말 할 때는 안에 하다시 속에 꺼내야 되는데 꺼내가지고 어디 가야 되냐면 열로 가야 돼요. 어? 맞네. 근데 얘가 가만 놔두겠어요? 아니요. 어? 이게 무슨 문이다? 의문문. 감히 의문문에서 누가 대장이다? 여섯 가지 질문을 나타내는 말이 대장이다. 그 감히 네가 나를 다시 이 안에 들어간다 가야 된다고. 그래서 유일하게 자 이거 안만 길어봤자 히죠. 무슨 격? 주격. 주어가 궁금할 때라 그래. 그걸 보고 주어가 궁금하면 뭔가 자꾸 튀어나와서 순서가 바뀌어야 되는데 주어가 궁금할 때는 순서가 안 바뀌어요. 아 맞다. 그런 얘기 했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고 이 대답이 듣고 싶다면 그때는 얘가 앞으로 가면서 바람이 불어가지고 혼자 가는 게 아니고 여기 숨어있던 애를 같이 데리고 나가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는 거야? Where did your son sleep? 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틀린 문장은 없애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Harry hit a home run in the last game. Harry hit a home run. 어? 헤이, 해리 안만 길어봤자? 니까 이거 치다 때리다 하다시에 더도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쳤었다. 과거 쓰니까 he 안에 did 들어가면 hit이니까 들어가면 안 돼. 누구 때문에 과거가 돼야 돼요? 얘 때문에, 얘 때문에.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n? 언제 쳤니? 지난번 시합에서. 지난번 시합이면 그게 과거야, 현재야, 미래야, 당연히. 그래서 여기에는 did가 들어가고 hit의 3단변신 hit.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요 대답 듣고 싶으면 우리말로 뭐라고 물어볼 것 같아요. 홈런을 쳤었던데. 우리말로 먼저 생각해보세요. 홈런을 쳤었던데. 무엇을 헤이디가 홈런 쳤었어? 쳤었니? 지난 경기에서? 아 무엇을 쳤었니라고 묻고 싶으면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지. 무엇을 홈런을. 근데 홈런을 쳤었다 라는 대답을 듣고 싶어. 해리 홈런 쳤었어? 홈런 쳤었다? 해리가 뭘 했니? 그래! 해리가 지난 시합에 뭘 했는지를 물어보면 되겠네. 차근차근 할까? 바로 해볼까? 차근차근. 알았어요? 그럼 우리말로 무엇을 해리가 했었니? 지난 경기에서 그러면 What? 와우! In the last game.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맨날 애들이 얘가 무시해. 왜, 얘를 왜 무시하는지 모르겠어. 제일 중요한 녀석인데. 하다, 두죠. 해리가 했었다면 해리 디드인데. 했었니? 하려니까 디드 해리 두고요. 오케이. 그래서 뭐뭐 했었다라는 대답을 듣고 싶으면 꼭 얘를 써주세요. 뭘 했냐고 물어보면 되니까. 물론 이 대답이 듣고 싶으면 What did Harry hit? 이겠지 그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아이들이 점심 식사 후에 후식을 먹었대요. 그래서 The children ate dessert after lunch. 무슨 시제? 미래 시제. 미래 시제죠. 그렇죠. 아니 과거 시제. The children 안만 길어봤자 day죠. 오케이. 요렇게 하면 안만 길어봤자 내가 이거 안만 길어봤자 하라 그러면 지우가 나한테 뭐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뭐 물어보고 나서 안만 길어봤자 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되면 트레이드 한 명인데 한 명 아니에요. 그럼 이거 안만 길어봤자 뭐예요?
이걸 안만 길어봤자 하라 그러면 지우가 나한테 뭘 물어보면 아 그러면서 그러면 이거 안만 길어봤자 뭐예요?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여자라면 남자라면 he 했습니까? 얘는 특이하게 여러 명을 표현할 때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얘 발음이 뭐라고요? 아이고야. 얘 이거 얘 발음이 뭐라고요? 그래 무슨 child야 child는 이게 특이한 게 뭐냐 I의 발음이 지금 상태는 I야 I 근데 이게 복수형이 돼서 이렇게 되면 얘는 I가 아니고 E로 바뀌어 버려 children 마치 이런 걸 보고 불규칙 복수형이라고 하고요 얘하고 예의관계 아이고 예의관계하고 같습니다 사람 a person 사람들 people 이거 안만 길어봤자 아 이건 안만 길어봤자 이거 안만 길어봤자 데이죠 근데 얘는 안만 길어봤자 하라 그러면 남잔지 여잔지 물어봐야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I want bake cookies next week. 오케이 그래서 무슨 시제? 미래시제 내 부정문이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Sir Sarah Sarah invited Mindy last Friday.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o did Sarah invite to the party last Friday? Who did Sarah invite to the party last Friday? 왜요? 기억 하나 볼까?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누가 민디를 지난 금요일 날 파티에 초대했어? 기억하고 있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얘를 맨날 얘기하는 안만 길어봤자 한다는 얘기는 얘가 무슨 격이다? 주격이라고 주격 she, she 그러니까 she, her 세 가지 종류가 있었는데 she, her, hers지 참 정확하게 얘기하면 she, her, hers 중에 얘는 뭐가 되는 거야? she가 되니까 주격이라고요 그래서 주어라고 한다고요 얘 남자 이름 같아? 여자 이름 같아? 남자 이름 민디인데? 민디 남자 아니에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얘는 안만 길어봤자 he 아니네 그를 his 아, 히스가 그를이구나. 아 힘이네 히스북이야, 힘북이야? his book 히스북이 무슨 뜻인데? 그의 책 그럼 히스는 무슨 격인데? 그 소유격 여기 필요한 건 뭔데? 목적격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들이 곧 자전거를 탈 계획이다. They are going to ride a bike soon. 좀 이상한데? 여기에 한 명이야, 여러 명이야? 여러 명. 그럼 자전거는? 여러 대. 아, 바이스. 이래야 될것 같죠? 여러 명이서 자전거 한대 타면 좀 힘들 것 같아. 됐습니까? 별걸 다 따지죠, 영어에서는. 어쩔 수가 없어. 영어를 쓰는 애들은 숫자가 그렇게 중요한가 봐, 개수가. 오케이, 그래서 참, 무슨 시제? 이거요? 내가 그래서 이렇게 끊어 읽기 안 하는 겁니다. 이렇게 끊어 읽는다면 누가 나를 끊었는데요? 이렇게 끊어버리면 그들은 가는 중이다 됐겠네. 하다시 있네. 그럼 여기까지 가줘야죠. 가다 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Okay, 그랬더니 대답이. frying 어떻게 쓰지? fry 아니네 r이네 r-y-i-n-g she 아이고 she rim 오케이 그래서 아이고야 빼야지
오케이. 셀 수 있나요, 없나요, 슈림프를? 새우 둘을 셀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조심해야 될 게 뭔지 알아? 이렇게 하면 안 돼. 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라는 얘기를 들으면 얘를 셀 수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셀 수 있는데도 S를 안 붙이는 애들이 있어. 새우 한 마리는 뭐라 그러냐면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새우 여러 마리라면 지금까지 배운 대로 하면 어 새우 여러 마리면 이렇게 해야지. 어, 근데 이렇게 안 한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이거는 뭐하고 다르냐면 얘하고는 달라. 얘는 이렇게 안 하지. 안 하는 이유가 셀 수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거야 얘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단 말이야. 근데 얘는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야. 그 말은 셀 수 있는 녀석이란 말이야. 그런데 여러 마리면 이렇게 안 한다는 얘기는 얘가 못 갔단 얘기냐면요, 시림프가 누구랑 비슷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얘하고 비슷한 얘기야. 이걸 불규칙 복수형이라 합니다. 원래 규칙적이면 S나 ES를 붙여서 여러 수로 표현하죠. 근데 오, 얘 불규칙 복수형이네? 왜 S 안 쓰니까? 그럼 얘도 불규칙 복수형이야. 달라. 워터에 S를 못 붙이는 거하고는 달라. 나중에 양사슴 물고기 이러면서 얘기할 거예요. 오케이. 이 정도면 깔끔하게 잘 준비해 온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참, 그리고 다음 시간 너 금요일에 수업 보나? 금요일에 무슨 아 수업 보지? 네. 어, 그럼 한 번 더 남았네. 오케이. 다음 주부터는 3월 1일 날 참 수업 해야 되는 거 알죠? 네. 예. 자민이 너 원래 수요일 날 어 가도 되지요. 자민이 너 3월 2일 날 수요일인데 그때 원래 수업 오는 날인가? 네.